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움직이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고을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은 그 비유의 말씀인데 그 예수님은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이 되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양 우리로 말하면은 우리의 문이 되시고 우리는 그 문으로 들어가며 나가며 골을 얻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중동 지방에서 그 목자들이 양들을 치면서 들판에서 야숙을 합니다. 낮에는 들판에서 풀을 뜯게 하던 그 양들을 밤이 되면은 이제 울타리 안으로 모아드립니다. 목자는 그 울타리를 치고 그 문에서 잠을 잡니다. 만약에 도둑이 오게 되면은 그 목자를 해치지 아니하고는 양들을 훔쳐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양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울타리 밖에는 이리도 있고 맹수도 있고 도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안에는 선택받은 양들이 있고 그 우리 바깥에도 하나님께서 찾아야 할 다른 양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울타리 밖에서 이리가 양의 가죽을 쓰고 양을 유혹해내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양의 생리를 보면은 양은 좀 어리석은 동물입니다. 자기 스스로 먹이를 구할 수 없는 그런 양이고 지혜가 없고 또 다른 짐승은 뛰기를 잘한다든지 또 뿔이 있어서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을 뿔로 막는다든지 뭐 그렇게 하는데 이빨도 사납지 못하고 이 양은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양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 양들이 정말 사랑스러운 양인가? 그 어느 분이 그 강원도 황지에 있는 그 예수원에서 그 양털을 깎는다는 그 체험을 하기 위하여서 그 자원봉사로 한번 양털 깎는데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체험담이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체험담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말로만 듣던 양을 직접 대하고 양털을 깎게 되었다. 시편 23편을 묵상하였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기대는 말할 수 없이 컸다. 그러나 그 기대는 양털을 깎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못해 무너져 버렸다. 양들이 느닷없이 뛰며 소동을 피우는가 하면은 역겨운 냄새를 진동하는 트림을 하기도 했으며 시도 때도 없이 오줌과 똥을 싸기도 했다. 엉덩이 부분을 손질할 때는 지저분함과 역겨운 냄새로 너무나도 어려워서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다. 나는 양털 깎는 일에는 절대로 이곳에 다시 오지 않으리라고 다짐하였다. 양털 깎는 일이 내게는 정말로 고통스럽고 역겨운 일이었다. 그런데 그 목장에서 일하는 목자들은 아무렇지도 않았다. 역겨운 냄새나 더러움을 조금도 문제 삼지 않는 모습이었다. 정말 태연히 기쁘게 일하고 있었다. 양을 쓰다 주면서 좋은 말로 타이르기도 하고 내가 그토록 더러워했던 부위를 부담없이 손질까지 해 주었다.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 나와 그 목자들 사이에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이었을까? 그들은 양들을 사랑하고 있었다. 내게는 더러운 것들이 그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아니했다. 자, 우리는 양입니다. 이 양이 처음에 어미 뱃속에서 나왔을 적에는 정말 흰눈같이 깨끗하고 희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별 더러운 오물들이 양의 털에 다 묻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사랑스러운 양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그 더러운 양들을 다 손질을 하고 깨끗이 해주고, 그건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날마다 씻어내야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로 우리는 날마다 씻어내야 되고, 예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더러운 양들을 우리를 씻기시기를 원하신다 이것입니다. 자, 목자는 양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세 가지의 기구가 있습니다. 첫째는 방망이가 있고, 두 번째는 지팡이가 있고, 세 번째는 제구가 있습니다. 방망이는 가까이 오는 짐승을 쫓기 위하여서 방망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팡이는 이제 양이 곁길로 가면은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제구는 그 돌팔매질이 하는 것인데, 멀리서 오는 짐승을 돌팔매로 때려서 쫓는 그런 기구이죠. 그래서 목자는 양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며 좋은 꼴을 먹이려고 좋은 풀밭을 찾아다니면서 악한 짐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내가 문이다, 양우리의 문이다, 예수님이 누구든지 들어가며 나가며 나로 말미암아 꼴을 얻으리라. 그러면 양은 꼴을 먹어야 되는데 꼴을 먹지 못한 양은 비실비실해가지고 영양실조로 죽지요. 또 잘못 먹은 양, 독초를 먹은 양은 어떻게 될까요? 독초를 자꾸 먹게 되면은 그 양은 시들시들 병들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된 말씀도 자꾸 들으면은 변질된 말씀을 진리로 믿어버립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에는 구원에서 나고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2절에 삭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은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자, 이 목사들에게 가장 큰 욕이 삭꾼 목자다. 그 제일 큰 욕입니다. 저거 삭꾼 목자야. 그 삭꾼 목자라는 건 뭡니까? 삭슬 받기 위하여서 일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느 교회든지 삭슬 안 받는 목사가 있습니까? 다 삭슬 받지요. 그러나 삭시 목적이냐 아니면은 그 사람의 영혼이 목적이냐 이거죠. 삭슨 관여치 아니하고 영혼에 관심이 있는 그 사람은
진실한 목자지요. 그러나 삭스를 위하여서 일하는 목자, 그는 싹꾼 목자다 이거죠. 자, 어느 분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너무 제 마음에 합당해서 제가 알려드립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영혼을 위하여서 밤이나 낮이나 이리에 물려갈까봐 지키는 그런 선한 목자를 원하노라. 삭군 목자들은 이리가 오는데도 양을 놓고 도망가는구나. 삭군 목자이기 때문이니라. 영혼에는 관심이 없고 돈만 갈취하는 이 삭군 목자들아, 이 삭군 목자들아, 회개하라. 영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삭군 목자가 아니죠. 그러나 영혼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것에 관심이 있다, 돈에 관심이 있다, 뭐 골프에 관심이 있다, 뭐 이런 것만 자꾸 추구하는 목자는 삭군 목자다 이 말입니다. 그럼 목자가 양을 지킨다는 의미는 뭘까요? 기도로 지키는 것이죠. 영적으로 보면은 늑대들이 울타리 밖에 돌아다니면서 목자가 양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면은 그 사탄이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목사님들에게 붙어 있는 영혼들은 기도로 그 영혼을 지킨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0장 8절에 보면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그럼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가 누굴까요?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는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은 예수를 붙잡지 못하게 하고 세상의 것을 붙잡게 합니다. 세상의 지식을 잡게 합니다. 예수만을 붙잡아야 하는데 뭐 베리칩 받지 말라, 뭐 베리칩을 붙잡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데 세상의 지식을 잡게 합니다. 세상의 것을 잡게 합니다. 그것 다 예수보다 먼저 온 자다. 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여기 예수님보다 먼저 왔다 이것을 그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지 말고 가치적 개념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내 안에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돈이든 사람이든 명예든 뭐든지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 그거는 내 영혼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나오는 그 부자와 관원, 부자의 관원인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한 사람이 관원이요 젊은 사람이요 부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 영생에 관하여서 아주 관심이 있는 그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에게 찾아왔지요.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그 사람이 부자인 것을 알았어요. 너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이 부자 청년은 재산이 많음으로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죠. 그 돌아가는 그 부자 청년을 보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고 말하기를, 얘들아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들 줄 아느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 중에 예수님이 지금 와가지고 너 가진 거 다 팔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럼 우리 중에 과연 몇 명이나 예수님 쫓아갈 수 있을까요? 자, 여기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내 마음에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내게는 천국 영생보다 더 중요한 세상의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뭐 다 예수님과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예수님 영생하고 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뭐 여기 있는 분은 100%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분에게는 너 가진 거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이 부자 청년에게는 재산에 꽉 잡혀 있어요. 그러면서도 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보다 영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재산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주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러니까 그는 예수를 택한 것이 아니라 재물을 택하게 되었던 것이죠. 천국과 영생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자, 예수님보다 먼저 온 것은 다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것은 재산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또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먼저 온 것은 내 영혼을 도적질하는 것이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리함이라. 자, 마귀는 도적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행복을 도적질합니다. 마귀는 내 생명을 죽이고 사업을 망하게 합니다. 마귀는 내 영혼을 멸망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온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양우리의 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문을 열고 닫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그 열처녀 비유가 생각납니다. 그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었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었지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으니까 뭐 문이 열렸을 적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 등에 기름을 준비 안 했다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문이 닫혀버렸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밖에서 문을 두드렸을 적에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랬잖아요. 왜 우리 앞에는 문이 닫혀 있을까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 한 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고 한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진 그분이 문을 한 번 닫으면 열려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왜 우리 앞에는 닫힌 문이 있는가? 순종하는 양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앞에 열린 문이 있기를 바란다면 양은 목자를 신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목자에게 순종해야지 자기 양인 줄 알고 문을 열어주는 것이죠. 양은 목자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지요. 또 양의 가죽을 쓴 이리가 와가지고 유혹하면 그것이 이인 줄 모르고 따라가는 양도 있지요. 그래서 따라 나갈 적에 이리가 유혹할 적에 따라 나갈 적에 그 어리석은 양들은 그 목자를 통해야 나가는데 목자가 문 앞에 딱 서 있거든요. 거기서 잠을 자거든요. 그러니까 울타리를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죠. 자,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몰래 나가든지 아니면은 문을 지키고 있는 목자의 발을 밟고 나가야 돼요. 그럴 때마다 목자는 어떻게 되죠? 상처를 입게 되죠. 그래서 교회에서 문을 뛰쳐나가는 그 어리석고 못된 양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이 뛰쳐나갈 적에 그래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양의 발만, 목자의 발만 살짝 밟고 간다. 그러면 그 목자는 그 양을 찾아서 또 신방을 가야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양은 나가면서 가슴을 팍 밟아놓고 나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목자는 가슴 앓이를 하는 겁니다. 또 거기까지도 더 못된 양은 어떻게 할까요? 나가면서 목자의 얼굴에다가 똥을 한 바가지 팍 싸놓고 나가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그냥 얼굴이 부끄러워가지고 동네를 다닐 수가 없게 되죠. 예. 자, 그런 양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을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랬어요. 어느 그 기록에 보니까 목자들을 그 기록에 보니까 그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가 양을 몰고 갑니다. 그 이쪽에 한 그루 한 수백 마리 양을 몰고 가는데 저쪽에서 또 목자가 자기 양을 몰고 옵니다.
그런데 이 목자가 서로 만났는데 서로 아는 친구예요. 그래서 서로 나무 그늘에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 아 이쪽 양하고 저쪽 양하고 다 섞여버렸어요. 자, 저 섞여 있는 양들이 어떻게 자기 목자를 찾아갈까? 어떻게 자기 양을 찾아낼까? 이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고 이제 헤어질 적에 그 한 목자가 외칩니다. 얘들아, 가자. 그러니까 자기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다 그쪽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또 이쪽의 양도 얘들아, 가자. 그러니까 자기 목자를 따라서 다 따라가는 겁니다. 다 섞여놨어도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를 따라가더라 이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라면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마귀가 유혹을 하여도 저것은 참 목자가 아니라 거짓 목자다.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음성을 들어보면은 자기 목자인지 아닌지 구분이 되는 양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의 말씀이 예수님의 입을 대신해서 증거하는 말씀인지 아니면 저것은 자기 자랑하는 것이고 저것은 자기 지식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양들은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걸 구분하지 못하면 그냥 마귀의 음성을 듣고 그냥 따라가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그 라스베가스에 갔다 왔잖아요. 그 라스베가스에 그 갔으니까 뭐 제가 거기서 11년 동안 목회했으니까 그 옛날에 이제 성도들이 나와서 아주 반갑게 잘 대해줘서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 아주 신실하신 신앙인들이었는데 교회를 안 나가고 집에서 그냥 예배를 드리고 쉬고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 이유를 물었더니 그분 얘기가 그래요. 목사님, 이 지역에서 나갈 만한 교회가 없어요. 가서 앉아 있으면은 다 자기 자랑이나 하고 뭐 자기 지식 자랑하고 그러니 집에서 그냥 성경 보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고민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이 목사들이 예수님의 입을 대언해서 말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저 세상 이야기하고 자기 자랑하고 그건 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인가 사람의 말인가 그걸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울타리 안에 목장에는 뿔 달린 염소도 있고 뒷발질하는 황소도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럼 나를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는 그 목자는 순종하는 양의 목자지 염소의 목자가 아니고 뒷발질하는 황소의 목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양은 목자를 신뢰해야 되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목장에는 양과 염소가 같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심판 때는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양 우리 안에는 염소가 있어요. 그 염소를 왜 그 양 우리 안에다가 두느냐 이것이죠. 염소는 이거 심술이 많은 동물입니다. 양들이 함께 모여 있으면은 염소는 심술이 많아가지고 양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와서 뿔로 들이받아 뿌립니다. 그럼 여름철에 양들이 한데 모여 있으면은 옹기종기 모여 있으면은 그 안에 있는 양은 질식에서 죽어요. 그런데 염소를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염소가 같이 모여 있는 꼴을 못 보니까 와서 그냥 들이받아 뿌리니까 양들이 다 흩어져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장 안에는 염소도 함께 둔다. 그런데 그 염소는 마지막 심판 때에는 왼편으로 분류시켜서 천국 백성이 아니다 이것이죠. 동해에서 우리나라 동해에서 오징어를 잡아가지고 서울로 이송하여 오는데 이 오징어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 동해에서 서울까지 오는 동안에 다 죽어버린답니다. 그럼 죽은 거는 가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안 죽게 하는 방법이 뭘까 해가지고는 그 오징어를 잡아놓은 통에다가 꽃게를 몇 마리 갖다 넣는데요. 그러면 오징어가 이 꽃게에 물려서 잡히지 않으려고 그냥 꽃게에서 쫓겨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도망다니다가 그것이 살아서 서울까지 온다는 겁니다. 이 가끔 그 목장에는 염소가 있어가지고 들이받아가지고 스트레스를 좀 받아야지 이 성도들이 깨어나지, 그 기도도 하지, 가만히 놔두고 평안해지면은 기도도 안 하고요. 그래서 죽습니다, 죽어. 그 우리 목장 안에 염소가 있는 것도 너무 불평하지 말고, 아, 저 염소도 나를 위해서 놔뒀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건 염소고 저건 양이다. 그거는 구분할 수가 있으면은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 비유를 말했습니다. 자, 마지막 심판 때에 모든 사람은 심판주 앞에 계시는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양인지 내가 염소인지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오른편에는 양은 천국으로, 왼편의 양은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아버립니다.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서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또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심판의 기준이 믿음이 아니에요. 심판의 기준은 행위심판이에요. 행위심판.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죽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거 다 행위예요, 행위. 의인들이 그때 대답하기를,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그렇게 했습니까? 어느 때에 우리가 주님 죽인 것을 보고 공개했습니까? 어느 때에 주님이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또 염소로 심판받는 사람들에게 내가 죽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했다.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했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했다. 벗었을 때 옷을 주지 아니했다. 병들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했다. 이 사람들도 그대로 말했죠. 주님, 주님이 언제 죽인 것을 보고 우리가 그냥 못 본 채 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자, 마태복음 25장에서 이 비유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양들과 지옥에 들어갈 수 있는 염소들을 아주 정확하게 구분을 했어요. 그 구체적인 것은 그들의 행위로 구분을 했어요. 행위로. 자, 선행은, 이 말 굉장히 중요해요. 선행은 구원의 근거는 아니지만은 구원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행위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 의인들은 주님에게 직접 봉사한 일이 없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의 기준을 둘러볼 수 있어요. 첫째는 선행을 기준으로 했다. 소외된 자, 병든 자, 고아, 나그네, 과부를 너희들이 돌아보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자를 기준으로 했다 이거예요. 하찮게 여기는 사람, 돌봄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들을 기준으로 했다 이거예요. 뭐 잘 사는 사람, 뭐 돌보지 않아도 될 사람, 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했다 이것이죠.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 말 굉장히 중요해요. 심판의 기준은 선의, 그 다음에 심판의 기준은 지극히 작은 자, 소자를 기준으로 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죠. 자, 유대인들은 그 세계 1차, 2차 대전 때에 독일 나치당에 의해서 그 600만 명이 게스실에서 죽었어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홀로코스터, 거기에 가면은 그 건물 밖에 그 나무를 다 심어놨는데 그 나무 하나하나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나무는 그 사람들의 행위, 의인들을 상징한 나무를 심어놨습니다. 그 영화 중에 그 스티브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영화 그 쉰들러 리스트 그런 영화가 있죠. 그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뭐 인터넷에 많이 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실화를 영화로 만든 거예요. 실화를. 그 영화에서 그 죽음의 현장인 나치 수용소에 갇혀 있는 사람, 이제 게스실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1200명이나 되는 유대인을 구출해 낸 사람이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영화에 세 종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첫째, 먼저는 자신들의 이념과 목적한 바를 위하여서 죄 없는 그 무고한 유대인들을 수백만 명을 아무런 양심의 그리낌도 없이 그냥 독일 그 게스실에다가 넣어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짐승보다도 못한 인간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자기의 본능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술과 여자와 돈과 노예, 협작군 이렇게 사는 것이죠. 말하면은 그 짐승 같은 인간들이죠. 예. 세 번째는 그 인간의 변화된 신들러의 모습이죠. 예. 자, 짐승 같은 삶을 버리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들러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나치 수용소에 끌려가는 그 명단을 보고 관리에게 돈을 주고는 그 명단을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끄집어내서 몰래 피신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1200명을 구원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았어요. 마지막에 자기 손에 있는 이 가락지를 빼가지고 팝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관리에게 뇌물을 주고 그 다음에 유대인 명부 하나를 치우고 사람을 뽑아서 도망을 시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신들러는 그 1200명의 사람을 구원시켰다. 그래서 이 신들러의 이야기를 들은 작가 토마스는 그 살아생전에 신들러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독일 나치당이었는데 왜 당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유대인들을 이렇게 구원했습니까? 그때 그의 대답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럽니다. 그 영화 신들러를 본 관객들은 영화가 끝난 다음에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영화 속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짐승처럼 본능으로 사는 수치스러운 자기 모습. 그 다음 짐승보다 못한 자신의 처절한 몰골.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는 자신의 깊은 곳으로부터 인간다운 인간으로 살아가기를 열망하는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갈등 속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자,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종교인과 성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인은 신앙생활한 가치에도 염소고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어느 분이 기도를 많이 하다가 그 예수님이 그 종교인과 성도를 딱 구분해가지고
그분에게 알려주는 것이 저한테 굉장히 감명이 되었어요. 그거를 내가 10번 이상 읽었어요. 읽어보고 이게 나한테 해당되지 않는가,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는 해당되지 않는가, 뭐 이 지역에 있는 거의 다 그 모든 성도들이 이 수준인데 이거 어떡하나, 이렇게 구분했어요. 종교인이 갖는 신앙의 특성이 있다. 그들 마음 속에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도 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헌금도 하고 감사도 한다. 그러나 세상을 겸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실컷 회개하고는 그 위에 교회를 나가면은 세상이 주는 유혹 속에서 살아간다.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 앙망하는 마음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잖아요. 매주일 헌금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을 겸하여 사랑하는 사람들, 이거 종교인이에요. 그 다음, 좁은 길을 가야 하는데 그 길은 좁고 힘들기 때문에 거절한다. 종교인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의 신앙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다. 아,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다른 사람 비판을 잘한다. 예수님이 원하는 참다운 성결의 삶을 부인한다. 그들 스스로는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이들은 심판대의 오른편에 양이 되지 못하고 왼편에 염소들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했는데 십자가를 거절한 죽정이들이다. 이것이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염소들은 그들의 아비 마귀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염소 같은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죄의 충동을 억제할 수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고 믿는 신용만 하는 것입니다. 염소들은 양과 같이 한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염소 무리 스스로는 내가 양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나를 염소라고 인정 안 하고 양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심판 때에는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구분해 낸다 그랬습니다. 아마 나는 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나는 염소다.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겠죠. 다 자기는 양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 심판 때에 주님 앞에 우리는 서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내가 정말로 양인가 염소인가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이든지 당을 짓고 무리를 이루는 염소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염소의 성질은 시기가 많고 질투가 많습니다. 양들이 한테 뭉쳐있고 있으면 그런 걸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서 들이받습니다. 그러나 그런 들여받는 염소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양들은 흩어지고 힘들지만은 기도도 하고 더 예수님 앞에 열심히 나가는 것이 있죠. 자,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자들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을 위하여서 살면은 반드시 죽는다. 우리에게는 육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이 육을 잊고 있는 이상 이 육신의 생각을 자꾸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육신의 생각을 자꾸 죽여야 되는 것에서 영의 생각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죠. 6.25 전쟁이 끝난 후에 우리나라는 참 무척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고아로 살아가는 남매가 있었습니다. 정말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남매는 신문 배달도 하고 남의 집에 식모살이도 하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들 남매는 매주일이면 교회에 와서 꼭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난했던 그 시절에 폐병이 많았지요. 잘 먹지를 못해가지고 오빠가 그만 폐병에 걸렸습니다. 그때는 기침을 많이 하고 피를 쏟고 뭐 폐병에 약이 없으니까 폐병 걸리면 거의 다 죽었습니다. 이 여동생은 오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오빠의 병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 여동생은 남의 집에 식모살이를 하면서 자기 입에 불치는 할 수 있었고 자기 문제는 해결할 수 있었는데 오빠의 약값을 마련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오빠를 살리기 위하여서 밤마다 밤거리에 나갔습니다. 그의 몸을 팔아서 오빠의 약값을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미군 부대에 가가지고 그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약을 구입했고 몇 달 동안 동생이 사다 주는 약을 먹은 오빠는 병세가 잡히고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가는 교회 안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동두천 밤거리에서 그 여자를 만났다. 그 여자를 이 교회에서 쫓아내야 된다.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성도들에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오빠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동생이 몸을 팔아서 번 돈으로 약을 구입하였고 그 약을 먹고 폐병에서 나음 받았다는 사실을 안 오빠는 너무너무 괴로워서 어느 날 농약을 먹고 자살해버렸습니다. 오빠의 죽은 시체를 앓고 절규하는 여동생은 오빠가 없는 세상에 미련이 없어서 그녀도 그만 약을 먹고 죽었습니다. 두 남매가 출석하던 교회의 목사는 두 남매의 시체를 앞에다 놓고 장례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는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은 주님은 나에게 물으시겠지요? 너는 목양을 어떻게 하고 왔느냐? 저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는 양을 목양한 것이 아니라 물고 뜯고 죽이는 일 때만 목양하다가 왔습니다. 참 슬픈 일이죠. 어떤 현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남의 말 하는 것을 아주 취미로 여기고 그런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듣는 대로 말을 옮기고 험담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선생은 그 제자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말은 생명의 수분이다. 말은 파멸의 무기다. 남을 판단하는 말은 세계의 문을 통과한 후에 말하는 법일세. 그때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 세계의 문이 무엇입니까? 첫째 문은 내가 하는 말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는 문일세. 자, 우리는 이 정확한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말로 인해서 거짓말을 합니까? 정확한 사실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문은 내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느냐 하는 문일세. 남을 비판하는 그 사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네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느냐 이거죠. 세 번째 문은 이 말이 이웃에 나갔을 적에 무슨 유익이 있을까 하는 그 문을 통과하는 것일세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로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자, 그럼 이 우리 안에는 선택받은 양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우리 바깥에도 양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자는 그 바깥에 있는 선택받은 양들을 안으로 데려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전도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복음 선교죠. 뭐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교회 바깥에도 구원받아야 할 다른 양들이 있다. 그 양들을 이 우리 안으로 데리고 와야 된다는 것이죠. 리빙스톤은 기독교 선교사에 있어서 아주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목사였고
그는 의사였고 또 자선가였고 지리학자였고 탐험가였고 또 박해가로서의 그의 업적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일평생 선교사로 일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적에 영국의 국회는 그의 무덤을 영국의 국왕들이 묻혀있는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안장하기로 만장일치로 그냥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신을 운구하려고 아프리카에 갔을 적에 아프리카 사람들이 리빙스톤의 시체를 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선교 사업을 했고 우리들을 사랑했고 이 땅에서 죽었으니 이 땅에서 묻혀야 된다고 시체를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타협을 하게 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을 사랑했던 리빙스톤의 심장은 아프리카에 묻고 나머지 시신은 영국으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리빙스톤의 무덤은 두 군데에 있습니다. 심장은 아프리카에, 시신은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영국에서 그의 장례가 국장으로 치러지던 날 영국의 조야는 그의 찬란한 업적을 칭송하면서 찬사를 아끼지 아니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한 노인이 그 영광스러운 장례 행렬을 보면서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신문 기자가 그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노인장께서는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십니까? 리빙스톤과 나는 스코틀랜드의 같은 고향에서 자랐습니다. 우리는 친한 친구였습니다. 같이 교회 다니고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교회를 떠났고 술을 좋아하면서 향락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리빙스톤은 계속 신앙을 지키면서 착실히 공부했고 그는 인류를 위하여서 헌신하여서 오늘날 이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오늘날 이렇게 영광을 받습니다만은 나는 초라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자신이 가엾어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아니었다는 유명한 말이 있죠. 인생의 아름다운 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젊어서부터 목표를 설정하고 인생을 헌신과 정열에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노년에 가서 영광이 다를 것이며 저 하느님의 나라에 가서는 더욱더 다를 것입니다. 리빙스톤의 유해는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건물의 역사성과 그곳에 묻힌 유명한 분들의 무덤을 보기 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그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리빙스톤이 묻혀있는 그 사원의 바닥에는 다음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마지막 말씀이죠.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리빙스톤이 이 말씀에 얼마나 도전을 받았기 때문에 그 검은 대륙 아프리카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그의 일생을 불태웠겠습니까? 얼마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그를 감동시키고 변화시키고 도전을 주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의 유해가 있는 사원 바닥에다가 기록해 두었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에서 꼭 기억하고 기도 제목을 잡아야 됩니다. 첫째는 목자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내가 순종하는 양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결코 염소가 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나는 염소인데 내가 양 무리와 함께 있다고 내가 양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 번째, 예수님보다 먼저 온 것은 내 영혼을 도둑질하는 절도요 강도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보다 앞서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 도적을 잡아내셔야 됩니다. 네 번째, 이 우리 밖에 다른 양들이 있으니 그 양들을 찾아서 이 우리 안으로 들여야 되는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은 심판은 우리의 행위로 받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소자 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양 무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 앞에 양입니다. 우리의 양의 모습이 너무나도 더럽고 지저분하지만은 주님은 사랑이기에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다 씻기시고 흰 눈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더이게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의 피로 씻어서 흰 눈보다 더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중에 혹시라도 염소가 있습니까? 양무리와 함께 있다고 내가 양이라고 착각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바로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했습니다. 주여, 내 영혼을 도둑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보다 앞서 있는 것이 재물입니까? 사람입니까? 명예입니까? 돈입니까? 결코 예수님보다 앞서는 것이 없고 영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고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지 오직 예수에 올인하여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우리 밖에 다른 양들이 있다고 하였사오니 목자의 심정으로 그 바깥에 있는 양들을 이 우리 안으로 찾을 수 있는 우리의 선교의 사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은 심판은 우리의 행위로 받는 줄 압니다.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주님에게 한 것이라고 했사오니 내 의지에 있는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관심을 갖고 예수의 사랑으로 저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그래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다 순종하는 양으로 구별함을 받아 영생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